스파이어가 원료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노조가 쟁의 조정을 신청해 노사 갈등까지 깊어지며 난항을 겪고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광주 전남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도권 대학들의 경쟁률은 대부분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제안 1호 기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공식 발표회를 가지고 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신세계와 현대와는 달리 롯데 측은 아직까지 공식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정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 4년이 지나면서 내년 재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증이 성공하면 세계 지질공원 중심지 광주 중요성도 한층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원료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2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영난에 이어 노사 갈등까지 깊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된 뒤 최근 2년 연속 적자에 빠진 금호타이어. 타이어의 원재료인 고무값이 상승한 데다 글로벌 물류대란 여파로 운임비도 치솟아 지난해 물류비는 재작년에 비해 120%가량 급증해 지난해만 4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 쟁의 조정을 신청한 금호타이어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8년 더블스타 매각 시 전 직원들이 반납했던 상여금 200% 환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어느 걸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인내하면서 교섭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동력을 바탕으로 교섭의 수위를 높일 생각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전향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상여 반납은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인수 본계약과 경영 정상화 약정 체결의 근간이었다며 환원이나 기준 재설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오는 26일까지 쟁의 조정 기간을 이어가고 교섭 불발 시 파업은 오는 27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 주말 마감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부분 대학에서 경쟁률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경쟁률은 대부분 상승해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광주 전남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전남대의 올해 수시 경쟁률은 6.3대 1으로 8.09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하락폭 역시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사립대학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조선대는 올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5.34대 1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호남대 4.6대 1, 광주대 4.24대 1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경우 70% 이상이 경쟁률 상승 추이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쪽으로 가게 되고 수험생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대까지 눈을 돌릴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대학과의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대학 입시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발표회를 가지고 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신세계와 현대와는 달리 롯데 측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롯데는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 부지를 현장 실사하며 롯데월드 광주 입성 가능성 화두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롯데가 검토 중인 곳은 우치공원 패밀리랜드와 본청공단에 있는 롯데 칠성 부지, 그리고 어등산 관광단지 세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밀리랜드는 최근 시설 노후화로 방문객 감소라는 운영난에 직면한 터라 롯데그룹의 복합 쇼핑몰 개발 입지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롯데 칠성 공장은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서진건설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복합 쇼핑몰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신세계도 검토 중이라는 점이 부담입니다. 롯데그룹은 롯데 칠성 공장과 어등산, 우치공원 세 곳에 대한 수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개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해 다음 달쯤 발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현대와 신세계와는 달리 롯데가 복합 쇼핑몰 개발에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의 경우 롯데월드 건립이라는 초강수를 둬야만 복합 쇼핑몰을 공식화한 현대와 신세계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롯데월드가 적자 상태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은 정부라든지 중앙당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대기업 두 곳이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한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에도 롯데그룹이 공식적인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 4년이 지나면서 내년 재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증이 성공한다면 세계 지질공원 중심지로서의 광주의 중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4년에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등산은 지난 2018년 첫 인증을 받았고 내년 재인증 시기를 앞뒀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전문가 실사단을 보내 나흘간 실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지질공원 인증 과정에서 약속한 주민들과의 협력 사업, 지질 명소 보존 노력, 학술적 가치 증진 등이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 같이 광역권이 세계 지질공원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만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무등산은 도심과 연결된 전 세계 몇 안 되는 지질공원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동아시아 세계 지질공원의 거점 역할을 할 플랫폼 건설도 예정돼 있어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사는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지고 오는 12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의 심의를 거쳐 4월 재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그동안 지질공원 운영의 성과가 잘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주시는 재인증에 성공하면 세계 지질공원 총회 광주 유치 등을 추진하면서 무등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서 기상관측 이래 9월 1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광주가 최고기온 34.5도를 기록했으며 보성은 34.2도, 순천은 32.2도를 기록해 9월 1 최고기온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510명, 전남에서 587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1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 3,145명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5천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선 올해 6월까지 2,290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538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전남에선 같은 기간 동안 2,86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있었고 피해액은 460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해마다 꾸준히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인권보호관으로 광주 남구의회 전직 의원을 선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여성폭력 방지와 무관한 정치인을 여성인권보호관으로 채용한 건 여성인권 강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자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상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전담하는 여성인권보호관은 지난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에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은 전남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기초학습 진단검사 결과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3월 기초학습 진단검사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읽기와 쓰기, 새마기 부진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후 방치된 건축물이 올해 8월 기준 전남은 15곳, 광주는 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24곳의 건축물 중 12곳만 철거 등의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방치된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실제 정비가 추진된 지구는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청 현직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목포시 도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전남도청 공무원인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외상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8월 무역 수지가 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과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8월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은 61억 6천만 달러, 수입은 56억 6천만 달러로 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가전과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환율 속에 무역 수지 흑자는 유지했지만 흑자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했던 1년 전에 비해 55% 이상 급감해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산하공공기관 조직 진단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산하공공기관 32곳에 대한 조직 진단과 기능 효율화 용역을 수행할 기관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다음 달 중 업체를 선정하면 용역을 통해 기관별 경영 전반과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유사 중복 기능 조정 의견 등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신안군이 해양수산 생태 분야를 총망라한 1,200억 원 규모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 갯벌과 해안선, 퍼플섬 등을 통해 높아진 신안의 위상이 박물관 유치를 통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안은 최대 해저유물과 정약전의 자산어보, 천연기념물 홍도 등의 해양자산과 국가중요업 유산으로 등재된 흑산 홍어잡이, 갯벌낙지 맨손어업 등의 어업문화유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박물관 최종 대상지는 제안서 발표와 현장 평가를 거쳐 10월 17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흥에서 생산된 전남 지역 대표 브랜드 아르미쌀 새청무가 독일에 두 번째로 수출됐습니다. 정남진 장흥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장흥에서 생산된 전남 지역 대표 브랜드 아르미쌀 새청무를 전라남도와 장흥군 현지 유통업체와 연계해 2차분으로 51톤을 독일에 수출했습니다. 장흥군은 아르미쌀이라는 상표로 소포장해 지속적으로 수출하면 지역의 쌀 산업 발전과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